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시거나 한옥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옥에서 무료로 살아보면서 월 30만 원씩 연수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영상 함께 보실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지리산 섬진강 인접의 4개 마을로 구성이 된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리산 효 장수마을입니다. 3개월 동안 한옥에서 살아보면서 농촌 체험을 할수 있는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경험보다는 이왕이면 구례에서 살기를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2021년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13팀이 참여해서 6팀이 정착을 완료했고 4팀을 정착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신청하시면 논, 밭농사, 시설재배, 유실수, 버섯,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영농 견학 및 체험을 할수 있고 마을 이장님이 각 마을 안내를 해주시고 주택과 토지들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마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그리고 기타 모범 사례를 방문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3개월씩 나누어서 총두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 2기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개월간 체험을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프로그램 체험 기간이 3개월인데 한 달이나 두 달만 살아보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프로그램 체험은 정해진 체험 기간만큼 참여를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꼭 참조하세요. 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전에 제가 귀농귀촌 통합센터가 그린대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변경 이후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 잘못 찾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그린대로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살아보기가 맨 앞에 있죠. 살아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먼저 예약 현황에 가서 모집 중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은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3페이지에 가시면 나옵니다. 3페이지 클릭해주시고요. 아래쪽에 가시면 여기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 효 장수마을 2기 모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신청 기간과 운영 기간을 참조하시고 마을 정보들과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교육장이랑 기타 시설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숙박할 곳 정보도 이렇게 보시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살펴보시고 신청을 확실히 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객실 선택 있죠? 객실 선택에 들어가셔갖고 원하시는 호실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로그인을 안 하고 둘러보기만 하셨을 경우에는 로그인 후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알림창이 뜨죠.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가시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희망 기간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두달 이렇게 체험이 안 되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3개월 동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3개월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셔서 성인이 몇 명이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있으면 청소년, 어린이, 유아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인원수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정보들 다 적으신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서 신청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옥에서 무료로 살아보면서 월 30만원씩 연수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한옥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옥은 건축비도 부담이 되고 단열 걱정도 되었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평소에 한옥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미리 살아보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힐링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